CJ&M이 올해 3분기 단기 순손실 556억 원을 기록하며 순손실 기준 적자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. 매출은 1조 1,785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7.4% 증가했고, 영업이익은 255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0.9%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미디어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7.7% 증가해 6,099억 원을 올렸으나 제작비 증가 등으로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. 커머스 부문은 매출 3,095억 원, 영업이익 57억 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.